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모빌리티의 차별성을 어떻게 하면 완화를 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, 제가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건국대에서 운영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. 모빌리티 관해서.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좀 감명을 받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, 최근에 보면은 이게 하나의 예시거든요. 실제 예시인데 어떤 예시냐면은 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,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이, 그 특권층들이, 자가용 헬리콥터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모습이 있고,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제 일반,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데, 그에 관해서 이러한 좀 모빌리티에 좀 차별성이 있잖아요. 조금 부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능력이 되고, 조금 돈이 있다 보니까, 조금 교통수단도 자가로도 이렇게 소유를 하고, 심지어 그 교통수단도 이제 좀, 헬리콥터,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을 이제 출퇴근을 하는 이렇게 모빌리티의 차별성이 있는데, 이런 모빌리티의 차별성 때문에 하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, 그 모빌리티 차별성 때문에 부자들은 이제 각종 이제 에너지 소비를 좀더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에너지 소비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그게 이제 가지지 못한 자,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제 그런 좀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좀 이제 그 효과가 전이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, 제 생각은 일단 첫 번째로 생산 기술 발달을 통해서 최대한 공리주의적 관점을 실현하자는 게제 생각이거든요. 기술의 진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가업에서, 아니 특정 생산에서 조금, 많이 이제 인력도 좀 이제 절감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또 생산할 수 있게 효율성을 또 증대시켜 주잖아요.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산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, 최대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그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물론 이 와중에도 그 최대 다수에 속해 있지 않은 그 진짜 밑에 있으신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산 기술 발달은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하게 해결은 못 해준다라는 게제 생각이고, 그 완화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생산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,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죠. 그리고, 모빌리티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, 인종, 국가, 아니면은 각종, 그 다음에 연령 같은 그런 특성들 있잖아요. 그런 특성들에서 얘기를 하자면은,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게 있잖아요. 이제 언어가 다르다 보고, 또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, 만약 이제 내가 난민이다, 아니면은 내가 만약 여행을 갔다, 이러면은 그 사회 문화나 문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내가 만약에 통역을 못한다, 아니면은 내가 그 나라 문화에서 잘 알지를 못한다, 이러면은 말도 잘안 통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, 그런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, 그런 장기 체류자나 거주자를 위해서 약간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조금 교육 같은 약간 혜택을 주자, 약간 그런 얘기고. 그 다음에 연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딩 교육을 어찌 보면 다행히 받고는 있지만은, 지금 저희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교육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코딩 교육을 통해서 좀 재사회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좀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모빌리티의 차별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분산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와 좀 시스템 같은 거를 좀 하나의 앱이나 그런 플랫폼을 좀 통해서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예로 들자고 하면은, 그 금융 서비스 안에 자금 송수신 기능뿐만이 아니라 주식, 채권, 뭐 금융, 보험, 더 나아가서 뭐 영업, 뭐 이렇게 각종 필요해 보일 수 있는 기능까지도 다 집대성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용자 환경을 좀더 넓혀주고, 좀더 체계적으로, 좀더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? 그럼 이렇게 효과적인 환경을 통해서 모빌리티 좀 차별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?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모빌리티의